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일단 내일은 7월 1일이죠. 저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예, 하반기 시작입니다. 예, 3분기의 시작이자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변화가 많을 거라고 얘기도 있고,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 뭘 봐야 되고 궁금하시죠? 예, 연구원님, 내일 뭘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일단 발표가 될 예정인 경제지표들 몇 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오늘 우리장 마감 이후에 이제 미국장에서 발표가 될, 이제 미국 시간으로 발표가 될 미국의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 예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에는 이제 우리 장중에 이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그리고 우리나라의 6월 수출입 통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해보다 이제 이번 지난 6월, 그러니까 현재 6월이 이제 조업 일수가 1.5일 더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제 작년에 좀 낮았던 기저 때문에 그 수출의 감소폭은 이제 지난달까지 계속 나타났던 두 자릿수보다 좀 축소가 된 한 자릿수 감소폭으로 좀 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국에 또한 이제 그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움직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그 감소폭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네, 여전히 좀 이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 간의 무역 마찰 등이 좀 수시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뭐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진 않지만, 뭐 그 전보다 좀 그 감소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실물 경제나 심리 지표나 그 코로나 국면 이제 급락 이후에 각국 정부들이 좀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풀고 경기 활동에 대한 경기 부양책들을 지원함에 따라서 이러한 그 영향들이 좀 나타나면서 심리나 그리고 실물 지표가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좀 민간 수요 측면에서 이것들이 좀 개선되는 측면이 나타날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 이외에 좀 더 착안을 하게 될 부분들은 오늘 이제 화요일 그리고 미국 시간에 있을 이제 파월 그리고 문우신 이제 하원 청문회 발언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볼 이슈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이제 하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좀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주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30일 이제 하원 청문회 출석하기 앞서서 이제 전일 좀 먼저 내놓은 서면 답변 자료에 좀 따르면, 파월 의장이 사람들이 좀 광범위한 활동에 다시 참여하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경기 회복에 대해 경기 회복이 좀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을 했고,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좀 일찍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코로나 재확산 국면이 나타나면서 이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 좀 도전으로 남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청문회에 나가서 현재 경기를 좀 더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청문회에서 그 경기를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 추가적인 경기부양책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에 대한 답변들에서 좀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좀 새로운 소식들이 나타난다면,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인 재료로 좀 증시에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의 어떤 발언들의 어떤 수위는 계속 유지를 할 거, 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더 기대하는 건 좀 더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좀 더 뭔가 센 거 얘기를 원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그 아마 그 지난 그 FOMC가 있고 난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 국면이 좀 다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바는 좀 이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부양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기대들이 있지만, 네, 뭐 이미 유동성을 뭐 많이 푼 상황에서 뭐 되게 뭐 급격한 뭐 또 다른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컨센서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를 좀 더 수위를 좀 더
더 넘어선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면 아마 시장은 굉장히 환영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시장 반응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